한 남자가 집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자 달려 나오는 세 명의 여자들. 오야, 늦었다 늦었어. 야, 빨리.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래도 가면 삐까빡짝하게. 남자의 생명은 옷발이지. 가방이 패션의 완성이지. 이 상황을 본 동네 주민들. 저 남자 와이프는 누구야 도대체? 양복 입혀주는 여자가 와이프 아닐까? 아니야, 내가 볼 땐 저 구두 닦아주는 여자가 와이프야. 에이, 무슨 소리. 저 가방 들고 있는 여자가 와이프예요. 모두들 궁금해하는데요. 자자, 자, 오늘도 서로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네. 한 남자, 그리고 이 남자를 둘러싼 여자들은 모두 세 명입니다. 이 중 남자의 진짜 아내는 누굴까요? 맛있다. 한창 저녁 준비로 바빠 보이는 희경 씨. 아, 와서 좀 돕든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냐? 아, 시끄러워. 밥 다 됐어요? 아, 거의 다 됐어요. 오빠 거의 다 와봤네요. 그래요? 네,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때 마침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요. 오늘도 날씨 많이 덥죠? 아유, 나야 사무실에 있는데 덥기는. 고생 많았지. 어우야, 어우 이거 맛있는 냄새 나네. 내가 자기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지. 어, 그랬어. 오빠! 오, 우리 애기. 야, 야 너 오늘 네 언니 하는 일 좀 도와줬어?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아,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 그랬대 언제고. 서운해 진짜. 어우야, 너 그렇게 신의 노릇하다가 너희 세훈이한테 쫓겨나? 뭐야, 내가 왜? 영수 씨의 아내는 희경 씨, 그리고 영희 씨는 영수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늘 별일 없었지? 응. 안녕하세요. 어, 맞다. 야, 언니 어디 가? 어?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라. 아, 그래도 저녁은 좀 같이 하지. 아니에요, 제부. 나 늦었어요. 나 먼저 가볼게. 미경 씨는 바로 희경 씨의 친언니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이들은 어쩌다 한 집에 살게 된 것일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니, 나 너무 아파. 평소 미경 씨의 바람기 때문에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고 결국 불륜 현장이 발각돼 미경 씨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야! 그러게 언니, 조심 좀 하지. 어떻게 결혼해서도 이러냐?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그 새끼가 나 좋다고 찝찝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럼 어떡해? 그나저나 나 부탁이 있는데. 뭔데? 난 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돼? 당분간. 어? 아우, 가방 좀 들어봐. 아이고, 궁뎅이. 아이고, 궁뎅이. 아우, 가자. 결국 언니 미경 씨는 희경 씨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친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희경 씨. 남편 있으니까 행동 조심하고. 진짜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근데 내 방은 어디야? 어? 이쪽. 여기? 우와. 우와, 좋다. 희경 씨는 오갈 데 없는 언니가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네. 어, 날 사랑하는 백. 그날 밤. 오. 어, 토마토 주스. 내 좋아하는 거. 어. 아, 좋다. 저 여보, 우리 언니 당분간만 부탁할게. 아, 아니 그 처형 사정 딱 한 거는 아는데 저기 우리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희까지 있는데 처형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우리 언니가 뭐가 불편해. 아, 저 그리고 응? 아가씨한테는
아, 내가 얘기 잘할게. 여보. 아이 뭐 알아서 해 그러면. 아이 뭐 나야 뭐 당신 힘들까봐 그렇지. 진짜? 어. 아 우리 자기 최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멋진 신랑감을 얻었지? 고마워 자기야. 그래? 불륜 현장이 적발돼 이혼당한 언니 씨를 방치할 수 없었던 씨는 방황하는 언니가 불쌍해 집으로 들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차츰 아내의 정성에 처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씨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였을까요? 며칠간의 단란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요 아가씨? 아니 내가 이거 드라이 맡기라 그랬는데 옷이 쭈글쭈글하잖아. 세탁기 돌렸어요? 거기 손 세탁해도 된다고 써있어서 내가 손 빨랬는데? 아니 왜 남의 옷을 맘대로 만지냐고! 이거 내가 세탁소에 맡기려고 따로 빼놨던 건데 아, 왜 묻지도 않고. 아니 그냥 나는 너 도와주려고. 아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왜 그래 대체? 진짜 미안해요 아가씨. 아 언니가 왜 미안해? 저 여자가 잘못했는데. 영희 씨는 미경 씨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 뭐라. 아 불을 켜놨어. 거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널브러져 자고 있는 미경 씨. 가관이다. 가관이야. 술을 이거 몇 병이나 드신 거야? 나 이거 불편하네. 이거 많이 불편해. 남편 영수 씨 눈에도 미경 씨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을 다녀오던 영수 씨는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경 씨가 이제는 아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영수 씨의 자동차까지 타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내 옷이랑 가방 아니 그걸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입냐고! 내 방 봐. 어? 지금 내 방 보라고 내 방! 난장판이 된 영희 씨의 방. 물건들을 휘집어 놓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네요. 나 진짜. 여보. 초영 정말 진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더 이상 정말 같이 못 살겠어. 여보 진짜 미안해. 됐고요.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간다고. 영희야. 아가씨 미안해요. 나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언니 진짜 사돈 언니 조심해요.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빠 언니한테 잘해줘. 제발 부탁이야. 영희 씨가 이 부부에게 한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쇼핑을 하고 있는 미경 씨. 이거 신상이네. 완전 내 스타일이다. 오늘은 왜 동생분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개우미 잔소리만 해. 그리고 쇼핑은 원래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남자랑 하던지. 이것도? 네. 잠깐만. 이것도? 네. 미경 씨는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펑펑 쓰며 여기. 혼자만의 생활을 네. 즐기고 있습니다. 미경 씨 때문에 동생이 집을 나가자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져 있는 영수 씨.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남편을 달래보려 애쓰는 희경 씨. 여보, 토마토 주스 마셔요. 야, 됐어, 안 마셔. 이거 내가 방금 갈은 거야. 꿀도 넣어서 진짜 맛있어. 지우라니까. 영수 씨의 신경질은 더욱 심해져 만갔어. 야, 네 언니는
남의 차 가지고 가서 왜 안 가져오냐? 어? 에? 사람이 무슨? 야, 이거 봐봐, 어? 아주 그냥 남의 차 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아유 진짜. 야 됐다, 응? 야 그 그지근성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너네 집안 원래 그렇잖아. 남의 거 보이는 대로 그냥 뭐든 쭉쭉 그냥. 여보. 됐어, 시끄러. 점점 날카로워지는 영수 씨. 희경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인 언니 미경 씨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